심야 극장이랑 심야 볼링장 이런 게 사부님이 처음에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아, 진짜. 진짜요? 아, 진짜요? 진짜요? 내가 이제 영화사에 취직을 했는데 예. 처음에는 이제 카피 쓰는 걸로 들어갔는데 한 2, 3년 지나니까 시사회를 처음 시작해보라고 그러더라고. 나보고 네가 시사회. 주도해서 해봐. 예. 근데 보통 시사회는 토요일 날 맨 마지막 해나 일요일 첫 해 하는 게 고정관념이었어. 그래서 야, 그거 말고 시간이 없을까 했는데 마침 그 통행금지가 해제된 해였어, 그 해가. 근데 그 공포영화였어, 그게. 그래서 밤 12시에 하자. 네. 그래서 심야 공포 뭐 쌍쌍 파티가 꼭 당신들은 영화 내용이 궁금하겠지만 우리는 당신들이 영화 끝나고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다. 뭐 이렇게 썼어. 그래갖고 쌍쌍만 오게 했어. 그때 막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꽉 찼어. 그 헐리우드 극장이 1340석이었는데 네. 처음에 개관했을 때 로미오와 줄렛이라고 올리비아 하세 나온 걸로 꽉 차고 심야 극장이 꽉 차는 사례가 됐어. 와,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거? 그래서 문화적으로 처음, 되게 충격적인 일 아닌가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 12시에 한다니까 영화사 사람들도 안 온다고 해서 나도 긴가민가 했고 불안했고 내 생각에 아, 근데 우리한테는 지금 심야 극장과 심야 볼링장은 완전히 그냥 늘 있는 그런 문화였는데. 예, 예. 그러니까 사부님 없었으면 심야는 못 봤네요. 그러고 이제 그러면 근데 안 해보던 거 하는 재미가 있잖아. 그렇죠. 그때 손님이 왔을 때 야, 이걸 내가 안 했으면 이 사람들은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즐거움이 있다니까. 원래 같으면 저희 생각에는 야, 돈을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버셨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잖아. 내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모르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거를 믿고 실행을 해준 거 자체가 고맙지 않니? 그걸 어떻게 돈으로 달라고 그래? 난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아이디어는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자꾸만 줘서 하는 사람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거지. 그 씨앗이지, 씨앗. 열면은 딴 사람이 해도 난 된다라고 생각. 그래서 완성되면 아, 내가 처음에 한 건데 했구나 하고 그 즐거움은 된 거지. 그걸로 뭐 꼭 돈하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사장님, 근데 저희